드디어 기다리던 벚꽃철이 오고 있습니다. 도쿄 벚꽃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올해는 진짜 오랜만에 벚꽃철에 도쿄에 가요. 3, 4월 도쿄 꽃놀이 가시는 분들 여행 같이 준비해요. 이번 영상은 도쿄 대표 벚꽃 명소와 벚꽃 보러 간다고 꽃만 보고 올 건 아니잖아요. 벚꽃 유명한 동네에 가서는 뭐 해야 하는지 벚꽃 명소별 특징 짚어볼게요. 오늘 영상은 벚꽃 위주로 보시고 도쿄 기본 정보와 마음에 드는 곳들은 다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저는 도쿄 여행 가이드북 This is Tokyo를 썼습니다. 도쿄 지도 볼게요. 도쿄의 대표 벚꽃 명소는 분홍색으로 표시해뒀어요. 도쿄에 꽃 보러 가려고 검색해보면 대부분 요 지역들이 나올 거예요. 한 군데 한 군데 살펴볼게요. 우에노 공원. 평소 우에노 공원은 도시를 느끼러 도쿄에 가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벚꽃철만큼은 다릅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처럼 벚꽃 소식을 알리는 TV 자료 화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벚꽃의 정석과도 같은 곳. 넓은 우에노 공원의 약 800그루, 공원 안 우에노 동물원까지 합치면 1200그루의 벚나무가 꽃을 피워요. 우에노 공원에서는 산책을 해도 좋고요. 일본은 벚꽃 구경할 때 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특히 우에노 공원에서 천천히 벚꽃을 즐기고 싶다면 작은 돗자리 같은 앉을거리 챙기셔도 좋을 거예요. 우에노에 간다면 박물관 좋아한다면 공원 안에 있는 박물관 함께 둘러보시고요. 특히 서양미술관 앞마당에 생각하는 사람 등 로댕의 작품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공원 안에는 도쿄에서 가장 큰 동물원 우에노 동물원이 있는데요. 이곳의 마스코트 판다 가족이에요. 아빠 리리, 엄마 신신, 쌍둥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있는데 쌍둥이는 평소에도 인기가 많아서 1분 보는데 웨이팅을 최소 40분에서 1시간 이상 해야 하거든요. 주말이나 벚꽃철에는 더 붐빌 거예요. 산책과 레트로한 분위기 좋아한다면 옆 동네 야네센도 함께 둘러보세요. 정식 지명은 아니고 야나카 내지 센다기 세 마을의 이름을 합해서 만들었고요. 도쿄 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덕에 옛 모습이 남아있는 동네인데요. 이 모습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 지역 주민 비영리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분위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JR 열차로는 우에노역에서 두 정거장이지만 우에노 공원에서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낙가메구로 메구로 강변. 강변을 따라 양쪽에 약 4km, 800그루의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요. 낙가메구로만의 특징은 공원이 아닌 거리에 벚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낙가메구로는 많이 번화하지는 않아도 예쁜 카페, 잡화점 등이 많거든요. 벚꽃도 보고 근처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꽤 도시스러운 벚꽃 여행이 가능해요. 세계에 6군데밖에 없는 스타벅스 로스터리도 낙가메구로에 있고요. 오니버스 커피는 스타벅스 로스터리가 생기기 전부터 이 동네로 손님을 끌어모으던 맛있는 커피집이에요. 여행을 좋아한다면 문구점 트래블러스 팩토리도 들러보세요. 강변과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가격이 합리적인데 물건들도 실용적이라 저는 갈 때마다 뭐라도 하나 사들고 나오게 되는 곳이에요. 낙가메구로에 갔다면 천천히 걸어서 옆 동네 다이칸야마까지 함께 둘러보세요. 책 좋아한다면 쯔타야 서점 빼먹지 마시고요. 다이칸야마와 낙가메구로는 제가 도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이곳이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치도리가 후치 공원. 디세이즈 도쿄 표지 사진인 이곳, 일왕이 있는 고큐를 두르는 해자가 봄이면 분홍빛이 됩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점은 도쿄의 중심으로서 현대적인 도쿄는 물론 궁이 주는 전통적인 도쿄의 멋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고쿄 인근 도쿄역과 마루노우치 일대는 대형 오피스 지역이라 퇴근 후 꽃놀이 나온 직장인들의 사랑을 유독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치도리가우치에 간다면 고쿄를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겠죠. 하루에 두 번 투어로만 입장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투어가 없는 날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3월 말은 계속 투어가 없더라고요. 신주쿠 교회는 오늘 소개하는 곳들 중 유일하게 입장료가 있는 곳이에요. 국가 정원으로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벚꽃나무의 종이 60종이 넘는데 종이 다른 나무가 시기를 달리하면서 2월부터 시작해 4월까지 두 달 가까이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벚꽃의 만개 시점에 딱 맞춰서 도쿄에 가지 못했다면 신주쿠 교회로 가세요. 많은 나무 중에 몇 그루는 얻어 걸릴 거예요. 보통은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하지만 벚꽃철에 혹시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키치조지 이노카시라 공원. 키치조지는 도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예요. 물론 여행객들도 가장 걷고 싶어 하는 골목 중 하나고요.
도시도시한 도쿄보다 골목 감성의 소소한 도쿄가 취향이라면 키치조지로 갑니다. 약 400그루의 벚나무가 호수 주변을 두르고 영화처럼 오리배가 동동 떠다녀요. 이노카시라 공원 안에 지브리 미술관이 있어요. 지브리 좋아한다면 함께 들르시고요. 당일 입장은 안 되고 예약이 필수입니다. 키치조지에 간다면 나카미치 도리로 가서 예쁜 카페들 잡화점 구경하세요. 키치조지는 조금 외곽에 있지만 신주쿠에서 주호선을 타면 한 번에 가고 또 시부야에서도 KO 이노카시라 선을 타면 한 번에 가서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아요. 스미다강 강변에 약 1km에 걸쳐 벚꽃이 피고요. 올해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축제도 열립니다. 스미다강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은 도쿄의 대표 관광지인 아사쿠사와 스카이트리. 스미다강에서는 유람선도 탈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도쿄의 벚꽃 명소를 알아봤고요. 이외에도 요요기 공원, 도쿄 미드타운, 리쿠기엔 등등 벚꽃의 나라답게 곳곳에 벚꽃이 핍니다. 꼭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특별한 여행지가 되기를 바라며 도쿄 벚꽃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